자,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유신쇼 전화개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자 둘이서 만나요. 풍정 매매 만주 3,300 도이치 주가 조자 주가 주가 조자 우리 기술 주가 조자 짜릿한 주가 조자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 오. 유신쇼 전화개그. 자,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유신쇼 전화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게시판에 파업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파업이라고 했던, 쉰다고 그랬던, 뭐안 한다고 그랬던 내 맘이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개인 방송이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접던 방송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권리자의 권리다, 행사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잖아요. 저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네, 여보세요? 예, 신님, 일산의 서른아홉입니다. 잠깐만요. 윈터님, 1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돈 터졌네. 축하드립니다. 생일 선물도 안 줘놓고는, 네. 이 생일 선물 뭐, 와, 생일이셨지, 마냥. 주둥이만 나불나불. 아, 유신님 보니까 생일잔치를 좀 과하게 하셨더라고요. 선배한테 생일 선물 차려드리고. 코사노바, 아, 동탄 돈깨. 코사노바? 제가 코사노바라고요? 아닌가? 아, 아니구나.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코사노바라고 하죠, 그럼. 아,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일산에 서른아홉 코 젖입니다. 네, 일산에 서른아홉 코 새우 젖, 까나리액 젖. 아, 굴 유신님 젖. 생일 축하한다고. 아, 나는 네, 저기, 졸락졸락 나는 지금. 그 코사노바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주말에 좀 이제 축하, 이건 사람들 모이고 하는 거 보려고 그랬는데 주말에 좀 바빠가지고. 네. 오늘 출근하면서 녹화 방송을 봤어요. 봤는데 네. 좀 착하게 구수하게 생기신 분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또 생일 또 자리도 축하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뭐 생일 잔치를 뭐 이렇게 뭐한 며칠에 걸쳐서 할 거예요? 토요일은 그 애청자분께서 후원 미션으로 초대 미션을 신청하신 거고요. 일요일은 원래 바보스 멤버들하고 이제 식사라도 제가 요리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토요일 참여하신 분들이 생일 파티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아, 그럼 그분들이 그대로 또 참여한 거예요? 이렇게 한 명도 안 빠지고? 그쵸. 아,
아유, 의리 있으시네, 그분들 아주 그냥. 또, 형님 또, 오빠 생일이라고 또. 아니, 나는 뭐 또 예순 줄 알았어. 뭐, 일반인이 생일 파티 전야제까지 하는 건 나 또 처음 봐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생일은 생일이고, 원래 생일은 네. 뭐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4월 16일이고, 그. 4월 16일이 아니라 원래 좀, 4월 16일이 아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이게. 4월 생일이. 제 주민등록번호에 4월 16일이 네. 박혀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어머니 기억으로는 음력 3월 7일이다 해가지고 항상 제가 그날은 따로 고향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머니하고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나야 뭐 태어나 예, 보니까 예, 엄마, 나는 엄마 말이 맞죠. 아,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 보니까 내 주민등록상 생일은 4월 16일인데. 76년 아니, 주민등록 생일을 해야지 그럼. 아니, 엄마 그러니까, 생일 따로 하고 주민등록 생일 따로 해야지. 아니요, 따로 한 적 없어요. 따로 뭐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한 적도 없고. 근데 그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있는 해에 제가 처음으로 그러면 생일 그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잡았어 나를. 그래가지고 팬분들이 여태까지는 엄마 생일로 챙기다가 아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이 정말 이 주둥이를 그냥 확 젖 말귀를 못 알아. 음력 3월 7일은 어머니하고만 네. 어머니하고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무슨 생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음력 생일을 내 음력 생일을 누가 알아. 그래서 3월 그렇죠? 7일로 제가 맨날 조용히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랑 보냈고 감사합니다라고 네. 공식적인 생일은 아니, 유신님 옛날 방송 때 방송할 때도 방송 설명을 하잖아요. 때도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박콘 때도 하고 그때는 박콘 자유직으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세월호 그 발생한 날에 생일 파티를 이제 처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케이크도 네. 선물 받고 다 받았는데 그날 세월호가 침몰한 거예요. 근데 네. 초반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YTN 켜 보니까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다 전원 구조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길래 별다른 걱정을 안 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생일 파티 그 축하 방송에서 초도 못 켜봤어요. 초도 그냥 뒤에다가 케이크 넣고 켜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말이 아니 이어서 들어보세요. 다, 그래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구조했고 뭐 그래서 다 설명 다 왔어 다 왔다고 닥치라고 새우 젖 새우 젖 다 왔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 4월 16일 날 네. 세월호 터졌는데 그때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네. 그 네. 바꿨어 프로필을. 음력 생일로 음력 3월 7일로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온 거야. 오케이? 어 왜 바꿔요? 뭐 이게 뭐 그 세월호 터진 날에 내가 뭐 주민등록 세월호가 터졌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죄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저는요 지금 9주년이잖아요. 저기 들어보세요. 9년 특집 방송 해야 되니까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9년째 그 단체에 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장난식으로 아니, 얘기하지 아니, 마시고 그, 장난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제기하는 거는 4월 16일날 생일이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몇 년간은 음력 3월 7일로 프로필을 바꿔놓고 그 4월 16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4.16일 그러니까 결론을 하면 제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프로필을 네. 바꾸고 4월 16일 원래대로 고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플러들이 생일을 이틀을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음력 3월 7일을 챙겨 먹은 적이 없다고. 조용히 아니요, 제가 봤을 아니 항상 챙겨 먹으려고 하신 건 항상 음력 3월 7일에 고향을 내려갔는데 어떻게 챙겨 먹습니까? 아니 이게 제 말 하면 이제 제 말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신님이 이틀을 챙겨 먹으려고 바꾼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 그냥 미천한 생각을 드리자면은 4.16대 생일이라고 말해가지고 이거 특집방송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생일을 좀 아니요 3월 돼. 7일은 고향에 내려갔다니까요. 원래 생일을 네. 챙기질 않았다고요. 아 생일 자체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들 눈치를 봐가지고 안 그게, 먹어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욕을,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욕을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고 이유가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4월 16일 날도 생일 챙긴 적 없어요. 카톡에서 뜨면 카톡에서 생일이 뜨잖아요.
그러면 누가 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로 끝냈지. 따로 챙긴 적이 없고요. 음력 생일은 항상 고향에 내려갔기 때문에 생일을 챙긴 적이 없다고 네. 음력 생일을.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날짜가 그때 있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뭐 그건 그 사고 나는 거를 뭐 누가 어떻게 뭐 강제로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불가항력이긴 한데 참 아쉽다 이거죠. BJ 그래도 유일하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 개국 일이나 생일인데. 아니요, 저희는 왜 아쉽게 날짜가. 저희는 기념일에도 맨날 후원하신 분들 만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음모 같은데. 아니 봐봐요. 음모예요, 봐봐요. 네. 이번 주말에도 네. 후원하신 분들 맨날 하던 분입니다. 그래도 왕년에는 그때 많이 받고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 아쉽게. 아니 나는 됐어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래도... 아프리카 TV에서 생일을 챙긴 적이 없다니까. 오신 분들이 그래도 금일봉 같은 거 좀 갖고 오지 않으셨나요? 금일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다 어렵게 사시는 분데 무슨 금일봉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아유, 너나 좀 후원 좀 해. 너 일산에 서른아홉 코져. 너 지금 유시조 본 지 10년 넘었는데 왜 후원하네. 빨리 후원해. 아, 저 좀 더 성공해야지. 뭘 성공을 해. 서른아홉 살 처먹고 지금 유시조를 얼마나 즐겨봤는데. 아니, 이 시간까지 대동막에다, 퇴근하고 있는데. 대동막에다 빨대 꽂고. 어? 아니 만원 2만원 하는 이게? 게 그렇게 부담이 돼? 10년을 넘게 공짜로 받쳐먹고. 이게 사람이야, 새우 젓갈이야, 정말 아주 그냥. 너 그러다가 인생 새우 젓대는 거야, 진짜로. 양심이 있어. 아, 10년을 넘게 유시쇼를 애청하고 참여를 하고 재방송도 그냥 꾸역꾸역 챙겨서 쳐볼 정도면은, 어? 아니, 생일이나 특집 맞이했으면 5만원 정도는 후원할 수 있는 거지. 네가 후원했냐? 주둥이가 싸가지 없이 그냥 주둥이로 그냥 새우 젓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나 아주 그냥 인생이 젓갈이야. 너 그러면 너 진짜 인생이 짭짤하게 되는 거야, 이 새우 젓. 찌끄레기 같은 거 하나. 그러니까 맨날 3번, 그냥 참여만 해가지고 뭐가 좋네, 뭐가 안 재밌네. 재방송은 그냥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그냥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쳐보면서 그냥 지랄 댄스 발라도 죽겠니 제가 자빠졌나 아주 그냥. 인생이 아주 새우 젓 같아 아주 고래 젓 같아야 되는데 새우 젓 같아 아주 그냥. 언제 썼냐면요, 유신님이 팝콘 TV 이제 또 시작해봐봐. 또 이 과거에 쐈어요. 에라이 코통수 같은 인간아.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 유신님이 과거에 재밌어가지고 그때 쏜 거를 지금 10년까지 울거먹냐? 네가 무슨 사골이냐? 아니, 연병 지랄 댄스 발라도 오랑캐 말뼈로 육수 구워가지고 10년 동안 장사 뒤통수 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연병하고 자빠졌네. 유진님이 그때 이제 팝콘 TV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될도 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면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뭘 그냥 주둥이가 나불나불 혀가 그냥 대동강 길이 늘어나고 자빠졌어. 연병하고 자빠졌는데 그냥 지랄하고 자빠졌네. 에라의 AU 장기용 같은 인간아.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유진님? 그럼 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유 이 장기용 같은 인간아. 그 사람 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진님 맨날 욕하는 거 보니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 욕한 적 없어. 비판했지. 비판했으면 나쁜 거잖아. 이런 에이유 장기용 같은 인간아. 그러니까요. 뭐 이제 뭐 그러니까 본인이 뭐. 뒤늦게지만 반성을 하고 후원을 한다면 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AU 장기용 같은 인간. 전화할 때마다 후원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너 처음이거든 너한테? 너 거짓말하고 있네. 이게 처음인데. 할 때마다 포르쉐 모는 새끼가 돈을 안 쓰니까 이게 2번 찍은 놈이다. 뭐다 악담을 그렇게 저한테 하셨잖아요. 악담이 아니라 2번 찍은 놈들 때문이 여기서 공짜로 보고 지는 포르쉐 모고 퇴근한다 막 그렇게 막 저한테 아주 악담을. 봐봐요. 본인 지금 차 무슨 차예요? 차가. 차가 뭔뭐 중요합니까? 봐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지금 차 짓고 차 명도 얘기 못 하잖아. 지금 좋은 차니까. 그 얘기하면 또 이제 이거 어렵다고 하니까. 회사 아닙니다. 이거 회사 차입니다. 훔친 차? 네. 회사 명의로 돼 있죠. 차는 훔친 차. 차가 뭘 중요합니까? 지하철이 더 빠르죠. 대도한 소리 그만하시고요. 지금 본인 회사 차라고 했는데 거짓말 치고서 사기를 치고 후원하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지. 어디서 이 AU 장경 같은 인간이. 유진이 아무튼 저 생일 축하드리고요. 말로만 그냥 입으로 그냥 천냥빚 갚는다더니 말로 다 갖고 다니라.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못 갚겠어요. 이런 인간이라니까요. 아니 저 대출금 잘 갖고 있어요, 유진님. 네. 저는 그런 대출금 다 받고선 개인 위생해가지고 파산하는 그런 놈들 제일 싫어요. 나중에 저기 세금으로. 혹시 그 자녀분 있나요? 그건 왜 물으시죠? 또 이제 또 패드립 하려고 준비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나중에 지금? 아들 남은 장기용.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자 참여하실 분들 전자 참여하시고요. 문자 032-323-5549번 문자 전용 번호입니다.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 오늘 신났어요. 아주 그냥
주말에 그 특집한다고 전화 안 받았더니 아주 그냥 예, 벌레들이 그냥 파닥파닥 아주 신선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고 힘들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코코코코코코코코 딱지를 후비는 고친놈. 부산에 몇 살이라고요? 서른아홉인 대국인님. 얘도 서른아홉 있네. 코젓도 서른아홉. 예, 말씀하세요. 제가 부산에 사직 야구장 쪽에 사는데, 네, 채팅창에 욕 지금, 쓰지 마시고 비하 발언 쓰시면 영구 차단입니다, 천국님. 비하는 하지 마세요. 네. 아, 네. 이신네. 뭐야, 저기, 제가 사직 야구장 쪽에 사는데, 지금 야구 경기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10시가 된, 몇 시야?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지금 야구 경기장 응원하고 있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그 KBO 상대로 제가 소송을 걸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직 야구장이 있어서 그 주변에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건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집을 샀는데 정수리에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억입니다. 귀마개 끼세요, 저 그러면. 아마 돈좀 빌려주세요. 소송해도 못 이길 거예요. 상대가 롯데인데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이시잖아요. 소송 전문이시니까. 소송 전문이 아니라 소송을 많이 당한 것뿐이고요. 팁좀 주십시오. 후원하세요. 후원이요? 그럼 팁좀 주십시오. 후원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신님. 후원이 먼저다. 이신님, 지금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제가 게임을 할 테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콜라 사이다. 콜라. 뚱뚱한 여자, 마른 여자. 둘다 싫은데요. 하나 택해야지, 그나마 그 중에서도 마른 괜찮은 거. 여자. 돈 많은데 나이 많은 여자, 돈 없는데 젊은 여자.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돈 됩니다. 많은데 나이 있는 여자. 그러면 예쁜데 나이 많은 여자, 못생겼는데 어린 여자. 이쁜데 나이 든 여자.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당 한나라당은 언제 쪽 한나라당? 소설, 시, 시. 영화, 연극. 영화. 근데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도. 드립 거친다. 출연하나. 네,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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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다. 예. 너 그러다 장기용 최악의 너 그러다 미국의 장기용 된다. 한국을 정말 이름을 더럽히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유신쇼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발적인 후원 참여해 주시고, 뭐 기아 꼴찌한다면서요. 아, 신경도 안 씁니다. 야구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여보세요. 서울의 40살입니다. 서울의 40살. 닉네임 있나요? 없습니다. 미래도요. 말씀하시죠. 자, 콘텐츠를 하나 제안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제목은 적과의 동집인데. 적과의 동집. 어? 근데 저기 여보세요. 닉네임 있지 않아요? 네. 없어요? 근데 이름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닮았네요. 닉네임 코종인.
자, 목소리가 네? 김종인 닮음. 김종인 몰라요? 제가? 아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비대위를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기 때문에 그 김종인 알죠? 네. 네, 닉네임 코종인. 네, 말씀하세요. 적과의 동침까지. 적과의 동침인데 그 빌런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과 1박 2일로 여행하는 거예요. 빌런들과 유신님이랑 둘이 유신님이 그 한 나라 한 번씩 여행을 가잖아요. 그 돈은 누가 대고요? 아, 그 후원을 받고 가야죠, 당연히. 후원을 받고. 본인이 할 거냐?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네? 할 거냐고, 본인이. 아, 저도 좀 동참할 수 있죠. 한 10만 원 정도. 아, 10만 원. 아무튼 제안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어떻게 말투가 이렇게 똑같지?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예, 말씀하세요. 1박 2일 가가지고, 그게, 그, 빌런들이랑 노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크주기 하는 거죠, 24시간 동안. 그니까, 그, 유시님이 둘이 가면 안 갈 거니까, 옆에 그, 복돌이나 누구 데리고 가가지고, 보디가드 이렇게 해서, 촬영, 기사 한 명 딱 데리고 가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나, 경기도 끝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의 그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고정희님. 예? 10만 원으로 네가 해라 인. 아니 1박 2일 동안 3명이서 10만 원? 개 작당질하고 있네 연병. 야 10만 원. 야 1박 2일로 방을 잡아도 2인 기준이다. 예? 방을 잡아가지고 세 명이 빌러 나오고 가가지고 야 진짜 근데 목소리는 진짜 김종인하고 똑같네요 말투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화번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뭐 개인기나 의견 질문 문자 전용 032-323-5549번 유커사이트 자유토크 게시판에 비로그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 84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 등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해. 지금 인천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세사기로 피해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사가 수사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840명을 빼다가 뭔 지랄을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태원 참사 때도 마약 단속 한다고 지랄하다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해가지고 지금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마약 가지고 어그로 끌더니 이제는 무슨 840명 규모로 꾸미겠다고 나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 TF 나라 경제 말아먹고 외교 국방 안보 말아먹고 사회 안전 참사에 나라가 위태로운데 한다는 소리가 그리고 그 전세 깡통 전세 전세 사기로 세 번째 희생자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뭐 대응하라고 지시한다고 정말 진짜 이번 찍으신 분들은 진짜 평생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고 하겠지만은 진짜 나라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유신님 마약의 심각성 모르세요? 지금부터라도 잡으려 하는데 왜 그러세요? 1년 지났는데 뭘 지금부터 잡아요? 마약 그 단속 그 담당자들 알아서 해요 지금. 예? 윤석열이 저지를 한다고 해서 못 잡을 거 잡고 잡을 거 못 잡는 게 아니라고. 마약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어요. 차라리 거기에 인원을 늘려주는 게 낫지 저렇게 쇼한다고 또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모아놓으면 그 수사가 되겠습니까? 각 지역에서 저게 우리가 말하는 보여주기식 수사인 거예요 예? 각 지금 체계적으로 경찰서나 이런 청이나 이런 곳에서 다 그 인원들이 배치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데려와가지고 뭉쳐놓으면 보여주긴 좋겠지만은
저 840명을 빼내버리면은 지방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이나. 제대로 되겠어요? 단속이나 이런 게? 요새 마약은 던지기나 인터넷이나 이런 메신저나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다발성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거를 어? TF 만들어가지고 수백 명 모아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생활 밀착형 마약 그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840명 모아가지고 되는 일이겠어요? 각 경찰서나 경찰청에 인력을 보완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그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부천에 32요. 부천에 32.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 엄한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저한테 후원 유도해주세요. 제가 쏠 테니까. 본인이 누군데요? 저요? 저 돈 좀 있거든요. 돈 좀 있거든요. 제가 후원할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후원 뭐 10년 팬들한테 뭐 구원하지 말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세요. 보여주세요. 유신님 하늘이 될, 유신님 하늘이 될 테니까 내가. 자, 닉네임 코하늘. 지금 보여주세요. 못 보여주면 이제 지옥 가는 거고요. 계좌 보내주고 메일 보낼까요? 제가 그러면은 유신님 그 메일을. 제 메일 보낼 테니까 거기 계좌 보내. 아니 잠깐만요. 저 화면에 안 띄웠네. 잠깐만요. 아까 띄운 줄 알았는데 화면에 안 띄웠어. 정신이 하나도 오늘 몇 퍼센트인데요? 몇 퍼센트인데? 그 방송 보고 그거는 확인하시고 지금 저기 공지에 적혀 있으니까. 최소 제가 40% 채워드릴게니까. 아, 지금 보여주세요. 보여줄게 당당히 유신 후원. 보여줄게. 그러세요. 자 닉네임 코 에일리 보여줄게. 유신님 졸라고 지금 카카오 3전도 하루에 한 줄씩 사고 있다고. 자 후원 보여줄게 당당한 너의 모습. 자 지금 카카오 저 카카오 3전 사고 있다고. 자 공지사항에 떴어요. 공지사항에 떴으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당당히. 오케이 기다려. 다시 전화할게. 기다려. 예. 못 보여주면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닉네임 코 에일리 보여줄게. 예, 보여줄게 당당한 예, 당당히 후원하는 모습 보여줄게. 자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지금 아니 마약사범을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할 때냐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예? 경제는 지금 거의 말아먹기 직전으로 거의 이제 IMF 수준이잖아요. 거의 경제가. 거기에다가 지금 국가 안보는 어때요? 에? 대통령실을 도청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너무나 쉽게 일일 데일리 보고로 미국이 저렇게 쉽게 도청을 했으면 러시아, 북한, 중국은요. 일본 그 생각 안 하냐? 이직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뇌가 거기까지 안 가요? 에? 아니 상상을 해봐. 우리나라의 최우방이라고 하고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아주 손쉽게 도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을 옮기고 나서. 그래서 데일리 보고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데일리 대통령한테 대통령이나 이런 데일리 메일 보고. 근데 미국이 그렇게 쉽게 했는데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은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좀 머리를 돌려봐. 분노를 어디 해야 되는지. 지금 마약 당연히 단속해야죠. 마약은 경찰서나 청에서 잘 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 하던 대로 그 부각시키는 것 뿐이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규제하고 잡히고 있잖아요. 계속 연예인도 잡히고 유아인도 잡히고 던지기 한 놈들도 다 CCTV 해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그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 앞에서 마약 음료수 나눠준 애들 잡혔잖아요. 다 잡고 있어요 경찰에서. 잡았으니까 경찰에 보도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실 1년 동안 다 들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동맹 최고 동맹인데 그거를 일일 보고 데일리 보고 할 정도로 다 갔다가 그 도청을 했는데 북한의 도청 기술 세계적입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무슨 웬만한 나라들의 도청 기술로 다
다 쉽게 도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에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근데 지금 뭐 마약을 840명 규모로 무슨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겠냐고 밥만 처먹지. 아니, 일선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중앙에 모아놓고는 TF팀이라고 뭐 하겠냐고, 사람들이 중앙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이제 쇼하는 거지. 미리 정보 첩보 알고 있던데 뭐 어디 조직을 탕, 그 끝까지 위해선까지 파고 올라가야 될 수사인데 그냥 중간에서 터트려가지고 이름 좀 있는 연예인들 첩보받은 거 걔네들 터트리고 하겠지. 아, 우리 TF의 성과입니다. 이미 다 일선에서 형사분들, 마약 담당 형사분들이 개고생해가지고 얻어낸 정보 가지고.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어? 김건희는 지금 거의 뭐 대통령처럼 행차하고 다니고 있고, 응? 대통령실에 사진 그 보여주는 곳에, 사진 그 올리는 곳에 김건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거는 몇 장 안 돼. 윤석열 거는 대통령인데 V1인데도 별로 안 되고 거의 김건희 사진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어느 헌정사상 우리나라 어떤 유례가 있습니까? 박정희 때 유경수 여사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더 막 뿌려지고 그렇습니까? 전두환 때 이순자가 사진이 더 막 뛰어다니고 막 여기저기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김건희 사진만 완전히 도배돼 있고 대통령 사진은 몇 장 없고, 그리고 김건희랑 같은 찍은 사진에서는 대통령은 날려버리고 김건희만 돋보이게 나오고, 지금 김건희가 막 하루에 몇 건씩 다 일정 뛰고 윤석열 대신에, 예? 지금 나라가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세월호 9주기 가보지도 않고, 4.3, 제주 4.3 그때도 가보지도 않고, 뭐 이상한데 시장만 돌아다니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다 참다 못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 5년간 이룬 성취를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가냐. 허망하다.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를 한순간에 1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예전에 이명박도 그랬었죠. 이명박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까지 5년 동안 남북관계나 다 해놨는데 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정권만 되면은 완전히 초기화시키는 것 같아. 아, 아무튼 지지율 떨어, 지금 지지율 20%대까지 떨어지니까 윤석열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에 그 이 제대로 된, 에? 조사인지 이게 의문이라던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아니,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거기에서 지지율이 급나가니까 대통령실에서, 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 그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그 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하,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마약 가지고 또 퉁치려고, 얘가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재명 수사, 문재인 정부 수사, 민주당 수사, 노조 수사, 시민단체 수사, 뭐 간첩단 해가지고 북풍, 빨갱이 논란, 그리고 마약. 그니까 이제 1년 되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윤석열이 이때쯤 이거 하겠구나. 어? 이때쯤에 이거 하겠구나. 저때쯤에 저거 하겠구나. 아,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정. 현대 기아 제외. IRA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 지급.
테슬라, 쉐벌레, 포드 등 미국차 대상. 북미 생산시설 없는 독일, 일본도 미포함. 아니, 자유무역 WTO를 선봉장에 서가지고 무역 개방하라고 압력가했던 게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한다는 짓거리가 보호무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악마, 미국의 현실인 거죠. 지들은 마음대로 하고 다른 나라는 안 돼. 예? 그러니까 지들만 되는 거야, 지들만. 지들이 WTO 만들고 주도해가지고 자유무역 하자고 국가 무역장벽 다 허물어 놓고는 힘으로 그냥 거의 강제로 무너뜨려 놓고는 지들은 보호무역 하고 있잖아. 다른 나라 보호무역 하지 말라고 지랄지랄을 하면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달러, 기축통화의 달러 이거 이제 깨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심지어는 유럽 국가들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걸 달러로만 사냐? 우리 돈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석유를 사는데 왜 달러로 사야 되냐고. 응? 그렇잖아요. 유로화로 살 수도 있고, 영국은 파운드화로 살 수 있고, 일본은 엔화로 사고, 중국은 위안화로 사고, 러시아는 자기 그 화폐로 사면 되는데, 환율에 따라서. 근데 굳이 그거를 왜 달러만 사가지고 미국은 막 찍어내도 되는데. 미국은 그냥 막 자기들 돈 필요하면 막 찍어내잖아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돈 찍어내면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탄압을 다하고, 예? 온갖 탄압을 다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질을 하면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지금 타이밍상 중국이 엄청 커진 마당에 우리나라가 줄타기 하면서, 미국은 우리까지 협력 안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윤석열이 거의 기어다니고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미국하고 일본하게 질질 끌려가고 있으니까 한국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웬만한 거는 한국에서 다 수입을 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동남아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질이 좀 떨어져도. 왜 그럴까요? 아니,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과는 끝이다. 중국과의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중국이라면 사주겠어요? 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사주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나라 거를. 여보세요? 전라도는 독립해라, 전라. 자, 닉네임, 코민의 힘.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참 한심한 거죠. 아이고, 힘들다. 방송해 먹기도 힘들고, 대한민국에 살기도 힘들고. 대통령실 민생 제치고 개각, 총선 논의,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대통령실 민주당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해임 요구에 누구에게도 도움되는 일인가.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광훈 내전 2라운드. 정광훈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 예, 방도를 제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이 그것. 정광훈 국힘 공천권 폐지하라. 당내 경선을 통해 뽑아야 수용 안 하면 버릇 고쳐줄 것. 원래 정광훈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어요. 어제였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자기는 탈당하겠다. 뭐 그리고 창당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바뀌었대요. 근데 뭐 국민의힘 누가 찾아와가지고 뭐 사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고. 하여튼 국민의힘은 정말 이제 말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태영호, 김재원, 그 다음에도 누구야? 그 여성. 예, 최고위원들이 거의 말아먹고 있고, 지금 정광훈이 또 얘기했었죠.
사랑제일교회 설교 중에 병실 5천석의 복지병원을 지으려 한다.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갈 때 예쁜 간호사들 말이야. 치마도 짧게 입히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를 만들 것. 나 돈 굉장히 좋아한다. 이 시대 선지자로서 청년 사업단을 조직했다. 한나, 전 목사의 딸 주도 아래 30억 원을 들여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했다. 이게 알뜰폰인 거, 얘기인 것 같은데. 또, 간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발언을 했어요. 저런 사람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뭐,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그 송영길 대표 시절에 터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회생불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정광훈의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그 입을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데. 뿔난 홍준표 대구시장, 김기현 내 입 닫겠으니 지지율 60% 해내라. 아니면 각자 도생. 지금 김기현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비대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못마땅한지 지금 비대위의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총체적 난국이죠. 아니 지금 당대표 된 지 얼마 됐다고 이준석 갈아치우고 유승민 아웃시키고 나경원 아웃 안철수 아웃시키고 자기 멋대로 지금 지지율 한자리였던 김기현 앉혀놓고 예? 자기 입맛에 맞는 최고위원들 갖다 앉혀놓고는 비대위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얘기가 유신님 솔직히 공산당 중국 밑으로 가느니 미국이 낫죠 아닌가요? 아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진다는 것 자체가 빨갱이 아닌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우리나라가 북한에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규모나 뭐 국방력이나 국방비만 봐더라도 예? 그리고 우리는 보험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보험까지 써가지고 미군까지 있는데 그래도 북한한테 질 것 같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북한에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빨갱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야. 독재 일당 독재 국가지. 노동당이라는 일당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지 공산당은 진작에 망했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망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아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무슨 공산당 빨갱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이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인데 이미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사회주의를 채택하면서 자본시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무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2위예요. 근데 굳이 전쟁을 왜 합니까? 근데 대만의 문제는 원래 이 대만은 중국과 같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유엔에서도 원래 대만이 유엔 가입국이었어요. 중국을 대표해가지고. 근데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대만이 빠졌죠. 그 말은 유엔에서도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과 같다는 얘기예요. 남북한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대만은. 근데 왜 시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도발하는 게 아니라 지들 싸움이에요.
시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로 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느냐? 미국이 도발을 해요. 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미국이 계속 이 대만에는 대만이 2차 대전 때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만을 그러니까 홍콩과 같다는 거죠. 홍콩은 도시 형태였으니까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거를 중국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근데 대만은 원래 중국 본토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의 땅인데 그게 이제 분리가 돼. 공산당과 국민의당이 전쟁을 하다가 국민의당이 질 것 같으니까 대만으로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게 사실상 미국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계속, 왜냐? 대만이 반도체가 있거든요. 대만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게 되면 중국이 엄청나게 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래 대만 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예.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발 빼고 해가지고 대만이 열받았었는데 지금 바이든이나 미국이 대만에 신경을 쓰는 척 하는 이유가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면서 그 반도체 기술이나 그 생산력을 가져가 버리면, 기술력을 가져가 버리면, 미국이 얼마나 손해겠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대만이 1위인데, 삼성,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저기, 이기고 지금, 예, 뭐, 분야가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인데, 대만이.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을 자극하고 하고 있는 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도요, 미국은 나쁠 게 없어요.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국한테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의 모든 정보를 보고하라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빡돈 게 그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카바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모든 극비 정보를 다 넘기라고 하고 요구하고 대놓고. 그러니까 미국은 만약에 중국 계속 자극해서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의 반도체 기술이나 인력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제 대만 정부도 최악의 경우에 그 모든 기술 정보나 이런 인력들을 미국으로, 일단 가까운데 한국으로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겠고, 아무튼 결국은 대만은 중간에 껴가지고 우크라이나처럼 될 겁니다. 대만의 미래는 우크라이나다. 그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가져가느냐 미국이 가져가느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만 치는데 3차 대전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은 중국과 한민족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한민족이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이 전혀 그냥 다른 민족의 국가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다른 민족의 국가다라고 그러면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했을 때 뭔가 명분이 있는데 이거는 달라요. 대만하고 중국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개입을 합니까? 어떤 나라, 무슨 명분으로? 어? 아니 자기 지들 나라들끼리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움났는데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해요? 우리나라 해병대가요? 누가 들어가 거기에? 유엔도 개입 못해요. 왜? 중국 저기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 행사하면 할 수가, 유엔군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무슨 명분으로 개입을 해요? 대만이 지금 중국 싫다는데 무슨 계속 한민족이에요? 대만에도 두파가 있어요. 예. 대만, 우리는 우리 유리하게 기사를 보니까 그렇지, 대만도 반반이에요.
우리는 핏줄이 중국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독립국가라,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기, 친중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만에. 중국이 오랜 기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만에 있는 그 친중파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은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겠지만, 거기도 뭐, 친중파, 친미파, 우리가 중국과 대만 문제를, 네. 우리 일처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아니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해병대에 보낼 거라고 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해병대를 왜 보내요? 유신님은 중국분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김희선은 차단해야 되겠다. 저번에 차단하려고 했는데 안녕히 가시고. 채팅창에서 반말하고 싸우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채팅창에서 반말하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동북아시아의 문제인데 신경을 써야죠.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뭐 대만, 북한, 일본, 러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전쟁 나면 다 죽는 건데, 아니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하는데 왜 우리나라 해병대가 가냐고,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미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 포탄 터졌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참고 침묵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이 1년 만에 나라를 전쟁의 수렁텅이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비밀리에 우회로 우크라이나한테 포탄을 줬으면, 러시아가 우리나라 폭격할 수 있다니까요, 명분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 이번 찍은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물품이냐, 뭐, 이렇게 물자나 이런 것만 지원을 했다고, 우호적, 뭐지, 그. 근데 우리나라가 폴란드나 미국을 통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냈다? 살상용 포탄을 보냈다? 러시아 폭격기가 서울에 날아와서 공격하는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아니, 러시아가 그럴 거 아니야. 니들 살상용 무기 우크라이나에 줘가지고 우리나라 러시아군 죽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러시아의 폭격기,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폭격기나 이런 거 날라오는데 얼마나 걸, 미국이 지켜줄 거야, 다? 24시간? 잠수함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러시아 핵잠수함 와가지고, 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예?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 애들이. 예? 아니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 해병대를 보내고,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살상용 포탄을 보냅니까? 미국이 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뒤에서 무기만 지원해주고 자기들은 빠져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빠져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 뭐 군인을 파견했어요? 뭘 파견했어요? 뒤에서 그냥 물자만 대주고 싸워라 싸워라.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이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똥구멍 싸이. 지금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북아시아를 일본 중심으로, 미국은 일본하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일본 밑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윤석열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밑으로. 박근혜가 옛날에 그러다가 탄핵의 빌미가 됐었죠. 박근혜가 오바마한테 잘 보이려고 개성공단 철수하고 위안부 비밀리에 졸속 협상해가지고 그거 하려다가 엄청나게 역풍받고, 윤석열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냥 미국과 일본에게 갖다 바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코통수 풀어주고 싶으시면은 10만원 보석미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쉬워요. 코통수 풀어주세요 하고 10만원 보석미션 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가만히 계시고.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전용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비로그인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아주 많은 글들이 올랐는데, 오늘 왜 또 화나셨나요? 생일 기분 좋게 보내셨잖아요. 선물도 받고 후원도 많이 받고. 아,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니, 원래 전화기가 툭툭대는 게 매력인데, 아씨 툭툭. 그럼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뽀미 아빠예요. 여러분들 반가 반가. 또 장기용이 악플을 썼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아들이 슬퍼해요. 이 지랄할까? 어? 이 지랄할까? 아니, 유시씨 전화 개그라서 원래 이 스타일이 툭툭 던지고 툭툭툭 되는 건데 뭘 화가 나요, 화가 나기는. 몸이 컨디션이 안 좋긴 합니다. 좀 무리하고 그랬더니 목하고 좀 잇몸이 부었어요. 제가 좀 몸이 많이 피곤하면 그때 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일단 잇몸하고 막 이런 데가 문제 생겨가지고 붓고 그래서 말할 때 좀 불편합니다. 크크, 생일 방송도 남겨 먹으려고 한 거냐? 솔직히, 그럼, 아니, 남겨 먹으려고 하면은 대충 때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냥 중국 음식 시켜 먹어도 되고, 시켜 먹어도 오히려 낫지. 그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묵은지 소 갈비찜 하는데 5시간 걸렸거든요. 얘는, 그니까,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외식하자 가면, 좋다가도 그런데 이게 그 가족이 많아서 미리 이렇게 비축한 게 있어가지고 요리하고 그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뉴커 스튜디오는 요리하기에 최적화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7명이 먹을 생각을 해보세요. 7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5시간 동안 찜통에 계속 끓이면서 소갈비 요리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단은 핏물 빼야 돼요. 한 번 빼는 게 아니에요. 핏물 제대로 안 빼면 비린내 나거든요. 피비린내. 몇 번을 담궈가지고 피 버리고 물 갈아서 피 버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븐 물 팔팔 끓여가지고 소고기 넣어가지고 예, 잡스러운 불순물이나 이런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기 깔고 묵은지 깔고 기본 양념 해가지고 계속 예. 센 불로 하다가 또 중간 불로 하다가 아마 그때 그래서 드신 분들이 정말 부드럽게 먹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먹었는데 소고기가 그냥 입에서 그냥 바스러지더라고요. 너무나 오래 그러니까 이게 갈비에 이렇게 딱 고기가 진짜 달싹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질 정도로 예,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예, 호주 소갈비인데. 그 다음에 이 묵은지도 5시간을 삶다 보니까 흐물흐물 해가지고 예. 그냥 입에 넣으면은 그냥 예. 그 한 통을 다 먹었어요. 한 통을. 나는 그날 먹돌이가 갑자기 또 얘가 진짜 나는 모르겠어요. 먹돌이를 예, 나쁘게 안 보는데 먹돌이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소갈비탕 없어서 못 먹고 정말 잘 먹었거든요. 소갈비탕을. 소갈비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다른 날 같으면은, 좀, 이렇게, 다른 분 없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 뭐라고 하지? 아, 그래, 먹어도 돼, 먹어. 이렇게 하는데, 안 했어요, 일부러. 왜? 이미, 너무 잘 먹고 계셔가지고, 예. 생각보다 다들 잘 드셔가지고, 예, 다 먹은 거야. 만약에 먹돌이가, 그 고집 안 부리고, 그 원래대로 스피드로 먹었을 경우에는, 예, 나는 한 점도 못 먹는 거지. 5시간 동안 그 더운데 그거 했는데 나는 한 점도 못 먹는 거야. 근데 마침 예측 못하게 예, 먹돌이가 고집을 부리면서 예, 소갈비탕은 졸라게 잘 먹었으면서 소갈비는 못 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게 되면서 나는 옆에서 엄냠냠냠 그래 냠냠냠냠 넌 치킨이나 먹어라 냠냠냠
나는 너무나, 난 이제는 그 먹돌이가 이렇게 막 고집부리고 그러면 절대로 뭐라고 안 해요. 그걸 영리용해서, 아싸, 내 거다. 예. 그래서 고기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만약에 먹돌이가 원래 페이스라면, 원래 페이스, 좀, 묵은지나 국물에 밥 말아서 좀 먹었을 거예요. 워낙 잘 드시니까, 그니까, 먹돌이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너무나 잘 먹어서 감사하고, 너무나 5시간 동안 그래도 고생한 게, 예. 예, 너무나 잘 드시니까. 내가 그거 진짜 핏물 빼고 막, 그냥 시켜서 먹을 걸 그런 생각 했는데, 내가 뭐 언제 또 요리해서 드리겠어요. 없어, 이제. 앞으로는, 예, 제가 직접 요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늙었고, 내 가족, 어머니나 가족들은 정말 내 혈육이니까, 내가 요즘은 안 시켜요. 저희 형도, 동생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그냥 사서 먹거나 시켜 먹지 가끔 가다가 그래서 내가 한번 요리할게 할 때 빼고는 안 시켜요. 그래서 요즘 형도 저한테 부엌에 이제 가지 마라 또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대충 먹 시켜 먹거나 사서 먹자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가족들이 다 그래요. 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또 악플러든 그러겠지. 맛없으니까 그래. 지랄하고 자꾸 그렇게 그러겠지만 아무튼 하여튼 맛있게 먹었고 제가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 그런 게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지금 목이 붓고 무리를 하긴 했어요. 제가 3월 말부터 뭐 고추제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다니면서 3월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송 쉬었잖아요.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 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사서 쓰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집 딱 마치니까 오더라고. 지금 잇몸도 지금 퉁퉁 부었는데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또 먹돌이한테 치킨 그리고 짠돌이한테 아메리카노 그거 했다가 또 까더라고. 그걸 시켰다고. 근데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일 파티에 사실은 조촐하게 그냥 바보스 멤버들하고 조촐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다른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또 선물도 챙겨 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10년 넘게 한 동생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복돌이는 또 필요한 거 다 챙겨 왔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원래는 내가 짠돌이한테 그랬잖아. 짠돌이한테 야 이건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도 10년 넘은 동생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바보스 멤버들끼리만 있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초대 방송 오셨던 분들까지 와가지고 막 생일 선물 챙겨주시고 막 그러는데 리리님도 막 생일 케이크 준비해 오시고 그랬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배불러가지고 치킨 먹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배불러가지고 치킨 먹을 상황도 아니었고 뭐 내가 커피 사 먹을 돈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같이 참여하면서 참여자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먹돌이는 자기 원하는 브랜드 아니라고 또 안 먹다가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네, 힘들어. 다 뭐 순수하다 착하다 다 좋은데 좀 팬들이랑 같이 모였을 때는 좀 이렇게 서로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치킨 시킬 돈이 없고 저 평소에 아메리카노 먹지도 않아요. 뭐 달달한 것만 먹잖아요. 저는 뭐 카라멜 마키아토나 아니면 무슨 뭐 뭐지 그게 흑당이라든가 흑당 라떼라든가 항상 단 거 좋아해요. 저는 달달한 거, 당 떨어지니까. 아메리카노, 근데 짠돌이 사왔을 때 내가 원샷 했죠. 다 마셨잖아요. 아메리카노를. 원래 아메리카노를 거의 먹질 않습니다. 동생들 좀 하는데 짠돌이가 이렇게 좀 샀습니다. 먹돌이가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좀 생색도 내고 분위기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지. 아무튼 그렇고요. 하여튼 이 묵은지 소갈비찜이 너무나 맛있게 잘 됐습니다. 역대급으로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드시고
뭐 리리님도 잘 드시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사실은 긴 시간 동안 방송하는 게 너무 이렇게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다 아마추어라서 대부분이 뭐 BJ나 유튜버나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은 알아서 티키타카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시청자분들이 참여한 거면 사실 4시간, 5시간 방송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어떤 BJ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이나 이런 게 없잖아, 사실은. 유신쇼 시청자라는 거 외에는. 어떻게든 좀 재밌고 웃기고 대화해서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코통수는 바로 전화할 사람입니다. 아도님, 저를 믿어보세요. 코통수는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풀리면 바로.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크크. 또뭐 생일 방송 때 남겨먹고 말고 그런 것도 없고. 자, 유신아 부럽지라고 하면서 육회 비빔밥 저도 먹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나? 지지난주 토요일 날 종각에서 정준희 교수님 특강 듣고 그 앞에 유명한 육회 비빔밥 먹었습니다. 부러울 게 없죠. 그분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 요리사였던 분입니다. 주방장이었던 분이에요. 그분의 육회를 먹었는데 이 육회가 부러울 리가 있겠습니까? 멀리서 온두 명에겐 호텔 차비 제공해야지. 미션비 받았으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4성급 호텔 차비 10만 원씩 줬어야 한다. 지하철 이용자는 택시비 5만 원씩. 미친 또라이, 네가 그렇게 줘라. 저는 그 후원 미션 할때 상의를 합니다. 어디까지 제가 지원할 수가 있는지. 만약에 아까 말했다시피 숙박비나 교통비까지 지원할 거면 더 받아야죠. 아니, 후원 미션을 손해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늘 얘기하지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손해보고 후원 미션을 미쳤다고 합니까? 아무리 제가 방송이 좋아도, 만약에 숙박비라든가 교통비가 이 후원 미션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더 받아야죠. 제가 제공하기로 한 거는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 동안 뉴커 스튜디오에서 제가 그분들 식사나 이런 거다 챙기면서 이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 한에서 후원 미션 경비를 추정을 해가지고 후원 미션을 진행을 한 것이지, 초대 미션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분들 차비, 그분들 뭐 숙박비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비용이 두 배가 됐겠죠. 당연히. 저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식사 제공이나 음료 제공, 뉴커 스튜디오에서 함께 방송 진행이 원래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참여자분들에게 다 공지를 했고, 참여자분들이 다 오케이를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다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무슨 숙박비 지원이나 차비 지원은 애초에 언급조차 없었고, 미션 진행 과정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계약에 없는 내용을 누가, 제3자가, 버러지 같은 기생충과 해충이 하라는 대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늘 얘기했잖아요. 이 후원 미션을 신청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그에 관계된 사람의 동의만 얻는 것이지, 제3자의 의견은 개쓰레기일 뿐입니다. 라고 옆집 할아버지께서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텔이건 차비건 지원해 줬어야 한다면 본인들이 지원을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원과 후원 미션은 그걸 돈을 내시는 분들이 주인공이고,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저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참여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유신 정말 25년 차 맞나? 악플러들 말하는 거 그냥 무시하면 되지. 뭐하러 상대함? 상대하니까 더 달려들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플러들도 할 말을 다 하는데 진행자라고 할 말을 참을 이유가 없죠. 내 방송에서. 전 내 방송에서만 합니다. 여보세요? 네, 부천에 36이요. 부천에 36. 코강사님 서운합니다. 왜요? 왜요는 1번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서운한데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유는 알아서 찾으세요. 저는 뭐 서운하게 할 만한 걸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저기 뭐 채팅방에서 뭐 먹었다고 자랑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아니 뭐 같이 자랑하고 있길래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짬뽕 사진 하나 올린 것 같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모른다면 뭐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설마 저번에 그거 지적한 것 때문에 그래요? 45 빼기 30. 일요일 날 생일이었다. 말로라도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지. 이런 예민병 인간이 그냥 이걸 내가 엎어서 그냥 절받기도 아니고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방송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정말 그냥 국밥으로 한대 때려버라니까라고 옆집 할머니께서 얘기하시랍니다. 아니 축하라도 해주셔야지. 아니 저 단독방에서 아, 얘기는 막 하면서 축하한단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아, 그랬었나? 네. 아, 그랬었죠. 축하 인사는 안 했었죠. 아, 정말 잔인한 AU 장기용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 좀 서운하실 수 있겠네요, 그 부분. 아, 채팅창에서 이렇게 먹는 얘기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 근데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아, 아니다. 변명할 것도 없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안 한 거니까. 네. 네. 안 그래도 그 생일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요? 자 잠깐만요. 네. 자 다시 시작합니다. 네. 자. 아니. 이미 그 얘기는 살짝 섞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알겠. 아 저는 그냥 축하 인사말이 없었다 그런 아쉬움에 말씀드린 거고요. 아, 네. 네.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네요.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 말씀하실 때 평소에 방송하실 때 안티방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한 번씩. 네, 네. 근데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보게 될 수도 있죠. 아, 괜찮아요. 아니, 내가 뭐 두렵습니까? 어? 근데 네. 걔네들이 하는 짓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나중에 또 논란이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네. 그 방에 들어가봐 내 방송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유신의 공식 채널에 있든 안티방에 네. 있든 어차피 내 방송 보고 까는 애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판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AU 장기용과 네. 그 일당들의 실체를 알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톡방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네.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그 네. 저번에 제가 그 밤에 약속했는데 그 뒤늦게 후원한 날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다음 날 이제 전화를 유신님께서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 저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한다고 그러셔서 네. 사실 제가 그때는 이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가 갖고 봤단 말이에요. 그 네.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뭐 제가 후원 가지고 뒷담화하진 않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그걸 갖다가 봤는데. 뭐 말씀하시는 분은 한 세 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양쪽에서 눈팅을 하는 게 아닌가. 저희 이제 단톡방 있잖아요. 네. 그 팬 모임 단톡방. 저희 제가 뭐 먹을 거 올리고 하던 그 방 있잖아요. 네네. 그 양쪽에 다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 그러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숫자를 조작할 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 접속 숫자를 제가 듣기로는 카톡 접속자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아, 그 네. 실제 그만큼 인원이 있는 네. 게 아니니까 그 해외에 살다 보니까 그거를 네. 하면은 숫자를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좀 수상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네. 과거에 접속했을 때의 채팅 속도나 참여자 숫자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네. 얘기한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 네. 근데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데. 그런 걸 봐서는 조작일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아, 사이에 청도남님 네.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신님 그 심리 테스트 하나만 할게요. 네. 그
동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20만 네. 명이 넘는 유튜버가 또 사고가 터졌네요. 저도 이거 아는 유튜버인데 무단 침입에 협박, 폭행까지 데이트 폭력 유튜버 검찰 송치인데 유명한 남자 먹방 방송인데 충격과 공포네요. 저도 가끔 떠가지고 봤었는데 역시 사람은 모릅니다. 이 장기용인지 아닌지는 겪어봐야 한다더니 아주 속보로 떴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 심리 테스트 한번 동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심리 테스트예요. 말씀하세요. 그 화면에 손가락을 이제 그 캠 화면 있잖아요. 방송 송출되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손글씨를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 욕은 아니고요. 예. 네. 한번 스펠링 제가 부르는 영어를 스펠링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네. G G A A S S 야 방송으로 가스라이팅 하시네. 가스라이팅 하셨어. 저런 가스 알명수 같은 인간을 하 할렐루야.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유토크 게시판. 아니, 맨날 베푸는 거 없이 받기만 하는데 100만원쯤 쓸 수 있지. 그동안 감사한 놈이. 너 좀 쏴, 임마! 어? 너 베푸는 거 없이 그 25년 동안 공짜로 방송 봤으니까 좀 베풀어라. 이런 쭈꾸미 같은 인간. 거짓말이 파업한 적 없고요. 진짜 자기 모르게 거짓말하네. 파업한 날짜 다 짚어줄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업을 하든 쉬든 아파서 쉬든 힘들어서 쉬든 내 맘이라고. 그리고 파업이 어딨어요 개인 사업자가. 그냥 방송 안 한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니 개인 사업자가 파업이 어딨습니까. 표현이 그렇다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냥 쉬면 쉬는 거지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 채팅창에서 비방 비하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 채워지면 코너 안 하겠다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이에요.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제 마음이죠. 제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이니까 후원하고 싶을 때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열정, 제 성실함, 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저도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예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가만히 앉아있더니 제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뭐 그 이런 모든 활동이나 이런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든 없든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할 몫이지만. 저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시청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대신 진행자는 하고 안 하고 뭐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진행자의 권리와 시청자의 권리는 분명히 경계가 있다. 시청자가 저를 강제로 방송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후원 미션을 걸어도 제가 거절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방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으로 다 되는 방송도 아니고 적절하게 혼합이 돼가지고 여기는 그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가 일을 법에 의거해서 안 하는 게 파업이고요. 애당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개인 사업자가 파업을 한다는 게 영업을 안 한다면 안 했지.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말하는 모든 드립을 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가지고 파업한다고 했잖아요. 파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도 노동자긴 하죠. 화물연대에 화물차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웃겨. 뭐냐면 다 사업자를 가지고 화물차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떨 때는 노동자고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파업을 한다는 거는 드립일 뿐이고 예, 개인 사업자인 저는 파업이 아니라 예, 안 하면 안 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문 닫고 안 닫고 몇 시에 열고 안 열고는 누가 결정을 해요? 사장님이 결정하는 거죠. 예약이 아닌 이상은 뭐 예약을 해가지고 아 그때 뭐 하기로 해가지고 예약하는 예약 손님 빼고는 식당을 언제 하고 언제 닫고 예? 언제 오픈하고 그런 거는 예, 사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아니라 예, 그 서비스 종료, 서비스 개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뭐 드립치면은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본인은 바보스한테 반말하던데 왜 리리한테 바보스들은 저하고 바보스하고 리리님하고 바보스는 다르죠. 그렇잖아요. 10년 넘은 동생하고 리리님은 짠돌이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지 않나? 촛불집회에 만나가지고 예, 나하고 바보스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짠돌이하고 거의 10년 됐고 다머지는 10년이 훨씬 더 됐죠. 거의 뭐 이제 가족보다 가족하고 비슷하게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이고 예? 방송에서 이미 다 아르다시피 근데 리리님하고 짠돌이하고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그 촛불집회에 나가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 만난 건데 저번에 촬영할 때 만나고 뭐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송 안 켜있는 자리에서 좀 장난치고 뭐 이런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방송 켰을 때는 너무 좀 심하면 안 되죠. 만약에 짠돌이가 리리님한테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말 나왔거든요. 짠돌이가 그렇게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나죠. 어떻게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여성한테 저렇게 막 때리고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공평하거든요. 남자가 여자한테 그래도 문제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그래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좀 사회가 이상한 게 남자가 얘기하면서 막 옆에 여성분을 막 때리거나 막 이렇게 막 하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막 웃든 뭐하든 장난친다고 이렇게 때리면 아파요. 남자도 아파요. 남자도 아프다고. 여자만 아픈 게 아니라 남자도 아파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갔는데 너무 이렇게 계속되니까 반복되니까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방송 중이라. 청도남님 추가로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왜 리리님한테 그러냐고 하는데 저는 짠돌이가 리리님한테 그랬더라도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생일파티였고 기쁜 날이니까. 근데 이제 장난도 조금 선을, 이게 경계의 차이거든요. 한두 번 하는 거랑 계속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서. 예, 저는 뒷담화를 하지 않고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앞담화. 저는 앞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 뒷담화 하지 않아요. 예, 뭐, 리리님한테 할 말이 있으면 리리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절대로 뒷담화 하지 않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15% 채울 필요 없음. 15% 채우면 전화개그 확정이라며 어제도 확정이었는데 전화개그 안 했음. 어제는 아파서 그랬고요. 예, 어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화개그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였으면 했을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목이랑 입이 다 부었다고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방송을 열면 하는 편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먹쇼는 근데 먹쇼는 이게 미룰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날 먹쇼만 하고 어차피 저녁도 안 먹었고 예, 먹쇼를 긴급하게 하고 나서 몸 상태를 봤는데 전화 개그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그때 끊고 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어제 무리했으면 오늘 방송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도 있네요. 오늘 방송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15%를 넘긴 게 아닌데, 다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몸이 안 좋아서는 불문율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뭐,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대전에 38님께서 막, 방송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했으면 대전에 38님이 후원을 더 하셨겠죠.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방송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도 중요하고 운영비도 중요한데 제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일단은 종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맨날 그래요 또 악플러들이. 유신님은 맨날 몸이 안 좋아요. 원래 저는 몸이 약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디가 그렇게 막 크게 많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진 않는데 약했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따라서 하는데 막 오래 달리기라든가 막 이런 거 하면 헉헉거리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그래도 호흡량이나 이런 게 좋아진 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장시간 말을 오래 하게 되면서 이제 호흡법이 되면서 그나마 호흡이 좋아진 거지. 어렸을 때는 진짜 호흡기 질환 때문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막 콧물이 막 흘러내리고 막 환절기마다 거의 예. 공포였죠. 화장지를 거의 막 계속 끼고 다녀야 되고 콧물이 그냥 진짜로 수도꼭지 물처럼 내려왔어요. 콧물이 예.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지는 것처럼 예.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경 기동대 가가지고 방독면 쓰면서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극복이 됐는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몸이 좀 무리하면은 몸살 오고 아프고 그리고 방송할 때도 1년에 꼭 몇 번은 몸살이 심한 몸살이 걸리고 그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성실하게 그냥 안 빠지고 계속 방송하니까 자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결과입니다. 먹돌이. 먹으라고 몇 시간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맛없다고 함. 아, 복돌이. 사회생활 잘할 듯. 유신 설거지하는 동안 어떻게든 오디오 채우려고 노력하고 눈치껏 치고 잘 빠짐. 아, 니리. 너무 깔깔 웃고 떠들음. 톤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낮이라도 옆집 짜증날 듯. 칼팡질팡. 왜 온지 모르겠음. 말을 안 함. 안티방 첩자로 오시면 돼요. 유신 설거지하는 동안 본인이 가져온 USB로 유신 컴퓨터 DB 탈취하러 온 듯. 모범택시 표혜진처럼. 윈터. 웃기지도 않는데 유신이 말만 하면 깔깔 웃음. 이 정도면 유신 통장 2억설이 사실로 보이며 뒤에서 몰래 월급 주는 듯.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윈터님한테 월급 줬으면 방송을 접겠습니다. 만약에 저하고 윈터님하고 돈 관계가 있었으면 이렇게 오래 못 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하고 돈 관계가 있었으면 먹돌이 솔직히 먹돌이는 냉정하게 해서 분위기 파악 못해요. 솔직히 먹돌이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먹돌이 자체니까 캐릭터니까 사실 어떻게 그 형님이 생일이라고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맛없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장난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먹돌이의 캐릭터라고 받아들였어요. 안 그러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인터넷 방송 25년 하면서 수많은 캐릭터를 만났지만 먹돌이 캐릭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부분 먹돌이 캐릭터였으면 안 만났던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아 쟤는 그냥 자기만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 만났던 근데 먹돌이는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그냥 먹돌이는 아 얘는 이런 캐릭터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했는지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먹돌이는 그게 캐릭터인 거예요, 그냥. 바보스의 그냥 독보적인 캐릭터.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형이 나 이제 안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칼빵질팡님이나 아마 리리님이나 생각할 거예요. 내가 먹돌이처럼 얘기했으면 아마 유신님이 나를 안볼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근데 먹돌이는 거침이 없어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거든요.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식이 맛없다고 했을 때, 자기는 소갈비를 못 먹는다고 했을 때, 치킨 사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 아니라고 안 먹는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뭐, 예. 복돌이는 워낙 많이 도와줬고,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진짜 눈치가 빨라요, 복돌이는. 가끔, 이제, 복돌이가 눈치가, 좀 이제, 최순실 스타일이 될 때가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치킨, 치킨. 이번에는 습관적으로 하다가 리리님한테 하다가 저한테 걸렸거든요.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좀 치킨이 좀 먹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먹돌이나 옆에서는 치킨, 치킨. 쭈꾸미, 쭈꾸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캐릭터라고 봐요, 저는. 아무튼, 리리님은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가, 또 슬펐다가, 이게 기복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 보통 사람보다 좀, 이게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기하게 좋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할 때쓸 때가 있어요. 몸을 소파 뒤로 계속 젖히시면서. 네, 그 캐릭터, 저는 이제, 한 번은 모르지만, 이렇게 만나보다면 그 분의 캐릭터를 이제 파악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리리님이 다운돼 있으면 제가 자극을 좀 해요. 네, 뭔가 좀 도발을 한다든가, 멘트를 한다든가, 뭔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예, 하시고, 그럼 또 웃으시고 하시는 게 있어서, 패턴이 있어가지고, 잘 챙기시고. 근데 이제 감정의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처, 과거에 상처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그 다음에 칼팡질팡님은, 저도 이제 두번 만나신 분이라서,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악플러들이 공격의 대상이지만, 젊은 동생들을 상당히, 뭐라고 해야 돼?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 든 사람만 만나면, 왠지 더 이렇게 노화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뭐, 채우기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동생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예,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나이별로 얻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면 발전이 없잖아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근데, 칼팡질팡님은 생각보다 좀 세심하시고, 세심하시고,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사회생활을 해봐서 그러시는지. 하지만, 워낙 다른 캐릭터가 강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칼팡질팡님이 약해서가 아니다. 예. 다른 캐릭터가 너무 세서다. 우리가 보면, 어벤져스에 보면, 웬만한 영웅은 낄 틈이 없어요. 그쵸? 너무나 막 메인이 빵빵하니까. 예, 어벤져스로 치면. 그러니까, 워낙 중심 캐릭터들이 막강하니까. 먹돌, 뭐, 복돌, 짠돌, 리리, 워낙 강력하니까, 칼팡질팡님이 그 기에 밀려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예, 결코 뭐,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윈터님은, 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도드라지셨어요. 원래 항상 윈터님이 10년 가까이 카메라에 많이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악플러들도 맨날 뭐 윈터 하는데 윈터님의 몰라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말 이 우수한 방청객, 방청객 방청빌런 유신이 무슨 말을 해도 깔깔깔대면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그 니리님이 할 때도 웃어주시고요. 다른 분이 할 때도 다 이렇게 웃어주더라고요. 근데 배려 진짜 웃겨서 우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방천 이 새롭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방청 빌런 방 최고의 방청객이 돼서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바보스의 세계관이 확장됐다. 그래서 이 바보스의 이 세계관이 확정돼서 여성 캐릭터인 리리의 등장 그리고 이제 아직은 등장을 안 했지만 또 거대 미스터리 우먼 코랑종의 또 언제 등장할지 그 다음에 칼팡질팡 일명 칼질의 등장 뉴 빌런의 등장 그리고 10년 동안 활동했으나 은둔 그러니까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방청 빌런 새로운 캐릭터들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 와중에 먹돌이의 아주 독보적인 맛 없는데 소갈비를 먹어요? 야 이런 캐릭터를 어디서 만나 장기용아 아메리칸도 야 세상에 나이가 40인데 세상에 소갈비를 먹어요? 야, 진짜 내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아니, 소갈비탕을 그렇게 맛있게 뜯었던 애가 눈을 동글동글 해가지고, 어? 소갈비가 있어요? 소갈비를 먹어요? 아무튼, 아, 그렇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저 니니입니다. 오늘도 술 드셨나요? 아니요, 저 약 먹었어요. 네, 술 안 먹고, 약. 네, 약 먹었으면 좀 쉬시지. 신약을 네. 싱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어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토하고 그래가지고. 네. 감기약에다가 두통약에다가 근육통약에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먹다 보니까요. 저 코리리님 그렇게 약으로 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약을 그렇게 같이 먹으면은 안 좋아요. 후유증 있고. 아, 네. 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네. 아니, 내가 감정기복이 심한 게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니, 근데 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물려받을 수 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리리님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뒤통수도 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극복하는 수밖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네. 네. 아주 힘내시고, 그리고 3를 또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오늘도 싸웠어요. 머리 깎았다가 싸웠어요. 근데, 리리님은 제가 보기에, 그 3랑 짠돌이를 똑같이 보는 것 같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 리리님 힘내시고,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아껴 드시고, 네. 왜냐하면 이게 약을 너무 먹으면은 나중에 면역이 돼가지고 효과가 없어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역시 유신은 사람 맥빠지게 함.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비방을. 순상왕아, 다음에는 차단이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의 칼팡질팡입니다. 첫 전화네.
자, 닉네임 코 칼질. 이거를 그 시청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다음 왜 칼팡질팡님을 칼질로 부르지?라고 했는데 이 네. 팡을 빼니까 칼질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아, 저 뭐 다른 게 아니라 성대모사 하나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야, 저 칼질님. 네네. 내가 새로운 걸 찾았어요. 어떤 겁니까? 말투가 약간 기안84 닮았네. 기안84요? 예. 전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말투가. 기안84 성대모사? 네. 네, 성대모사, 누구 성대모사예요? 올드보이의 최민식 성대모사 하려고 합니다. 아닌데, 누구 닮았다. 올드보이의 최민식 성대모사. 예, 예. 들어갑니다. 슛. 아, 우선 그 주의점이 그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욕하시면 안 되는데? 아, 욕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쎄입니다. 네. 네, 슛. 내가 널 개가 될게. 네, 이상입니다. 저 칼질님. 네. 네. 대구에서 만날 때는 좀 맞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 계속 연습 중인데 계속 그 발전이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은 알리지 마시고요. 네. 사회적으로 또 공굴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 은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말투가 네. 약간 좀 예, 진짜 기안84들. 욱하셨나 봐요. 나도 캐릭터가 있는데 뭐 내가 있으나마나한 캐릭터라고. 네. 자, 새로운 빌런의 등장. 자, 바보스 세계관의 확장. 코 칼질. 네, 칼질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 바보스 세계관의 첫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네, 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먹돌이도 이제 안심하면 안 돼요. 네, 새로운 빌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 내가 유신 다른 건 몰라도 복돌이 인연 맺은 건 유신 인생 최대의 축복이다. 정말 저렇게 성격 좋으면서 뭔 일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와서 도움 주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있을 때 아껴주고 잘해라. 올해 생일 선물 좀 챙겨주고. 제가 아끼는 동생 중에 하나죠. 저 힘들 때 또 도와주었던 동생이고요. 북극곰이나 복돌이나 정말 소중한 동생이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힘들 때 또 함께 해주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또 특집 때 참여해주신 분들도 그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윈터님 포함해가지고 제가 윈터님하고도 형동생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동생은 얼마든지 뭐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윈터님 같은 이 매니저는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5년을 활동을 해서 수많은 채팅 매니저 분들을 함께 했는데 정말 거기에 정말 다섯 손가락에 낄 정도로 그러니까 형 동생을 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형 동생 사이로 편하게 지내다 보면은 예, 또 여러 가지 또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윈터님은 예, 유신쇼의 종신 매니저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랄 뿐입니다. 자, 코종인, 목소리가 비슷하긴 하네. 유신아, 네 주위에 사시는 70대 이상 노인들한테 많은 연세든 분들이 어떤 이유에든 입원 찍으신 거 알고 있지? 상관 안 합니다. 뭐 재방송을 그분들이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그분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네. 대통령실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윤통령밖에 없는데 사진실이 있습니다. 사진. 그 보도사진. 보도사진 쪽에 가셔야지 메인 말고 보도사진 쪽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의 댓글 의견. 문재인의 성취, 정치 좌우, 빈부, 남녀 갈라치기, 경제, 소주성 폭망, 부동산 폭폭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정부든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는데
그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문재인을 깠잖아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당연히 있죠. 어떻게 인간인데 모든 걸 잘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5년에다가 윤석열 1년을 비교해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지금 부동산, 지금 뭐 그때 폭등했다고 지랄지랄했잖아요. 지금 부동산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생겼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의 문제점과 부동산이 폭락해가지고 이게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자, 문재인 때 집값이 비싸서 우리 같은 서민은 집을 못 사. 이런 불만이 있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 지금 부동산이 위태위태한데 부동산이 폭락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망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을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자산을 집한 채나 집으로 가지고 있어요. 농민들은 땅. 그걸로 지금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출받고 뭐 어떻게 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리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된줄 아세요? 노인인데 집세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가가지고의 폐해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폭망하게 생겨있는 상태와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낫냐.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이 인정을 했죠. 원희룡이 지난해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의 정부가 뭐라고 했지? 적극적으로 뭐 개입? 뭐 이런 스타일로 했다가 올해부터는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예, 그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못했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없대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정부에서 할 일이 많지 않아요. 할수 있는 일이 왜? 투기 세력들이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하려면 엄격나게 수사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 위축되겠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부동산 정책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부동산이 폭망하면서 나라 경제가 휘청됐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리먼브라더스 사태 국가가 휘청됐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도 못했던 게 부동산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가격 올랐다고 해서 그게 모든 책임이다, 문재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1년 동안 어떻게 부동산 하고 있습니까? 원희룡이 그러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자기가 해보니까. 여보세요? 네, 부천의 36시요. 고강사? 네. 아까 그막 채팅창에 난리 난거 아지? 뭐, 노잼 지랄하고 자빠졌네, 임병하고 자빠졌네, 난리 났었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다 정도였습니다. 봤는데 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실시간 채팅 다 봤어요. 그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이 폭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말은 그 내려가는 정도가 그냥 네. 안정세가 아니라 폭락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도 못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뒤집혔는데.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 터지면서, 꺼지면서, 원래 일본의 가장 부자가 부동산 재벌이었던데 그 사람이 거지가 됐잖아요. 네. 그때, 그다음에 미국도 이명박 정부 때인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에 후폭풍이 왔었죠. 그냥 담보가치, 우리나라 은행들 대부분 담보가치로 집이나 땅 잡잖아요, 무조건.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가치가 폭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담보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대출비가. 그거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개인의 선택으로 산 건데 왜그 사람들을 봐줘야 되죠? 근데 그게 이 자체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금융권이. 그러니까 아, 붕괴되든 말든 아니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금융권이 몰락해가지고 붕괴돼.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떼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이나 이런 거 담보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그 이자 엄청나게 그냥 대동맥에다 빨아먹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면은 일단 금융권이 흔들리고, 금융권이 흔들리면 한국은행이 흔들리고, 그럼 나라가 망하는 네. 건데. 그래서 지금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자도 못 올리고 있잖아요. 내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억지로 내리라고. 최종금리도 못 올리고 있는데 네. 올려야 되는데도 못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그 부동산 가격 아니, 안정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부동산의 네. 위기의 촉발이 뭐냐면 일단은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전국에도 버티고 있었던 게 대중국 무역 흑자로 해가지고 흑자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그 내수에도 이렇게 돈을 좀 풀면서 이렇게 좀 살아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돈도 안 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수도 죽고 무역도 죽고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나라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 리가 있나요? 여기서 돈을 더 어떻게 풀어요, 근데? 아니 근데 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국채를 이렇게 받아서 아니죠. 부자를 증세하고 서민을 네. 감세를 해야죠. 근데 지금 거꾸로 했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 증세하고 서민은 뭔가 혜택을 주고 깎아주려고 하고 왜냐하면 서민들이 버티기 힘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네. 지금 최근에 기사 본 거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네. 금액은 늘어나는데 그 부자 감세로 세수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구멍 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문제 나온 게 지금 예산 부족이 나오는 거. 지금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이전한다고 지금 몇 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도청도 막을 수가 없고 이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추락하고 있는 게. 아 추락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부자들한테 더 증세를 하면 된다. 예, 증세가 맞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은행권이나 돈 번 회사가 많아요.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돈을 네. 벌었는데 그 돈을 다른 나라는 세금으로 걷고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냥 지들끼리 돈잔치하게 놔두고 세금을 깎아주고 네. 있어요. 심지어 SK 최태원 회장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세금 깎아준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 삼성전자랑 SK는 반도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현대 기아차는 이 전기자동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인데 지금 당장의 법인세 이런 걸 깎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꺾지 않았던 반도체 감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 삼성전자는 저가 경쟁에서 이겨내고 다른 회사가 망하고 버텨내서 지금까지 세계 최강이 된 건데 그 정책을 지금 이재용이 그 기조를 꺾는다고 해가지고 세계 경제 노벨상 탄 학자들이 지금 우려를 표현했잖아요. 삼성의 위기라고. 이병철 회장의 그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 기조를 꺾어서는 안 된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럼 증세하고 이렇게 걷어가지고 돈을 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금리는 그럼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유수신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정책들은 뭘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무역이 살아나야 네. 되고 내수도 살아나야 돼요. 근데 네. 서민들이 그러니까 금리는요? 금리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맞춰서 지금 사실은 수출이 활성화되고 돈을 벌려면 원화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가 뭐 그냥 숫자적으로 많이 볼 그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네. 미국이 금리를 조정을 하면 다른 나라는 따라가는 게 원칙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네. 그걸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네. 최악이니까 못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에 따라가야 되는데 가계 부채가 왜 생겼어요? 가계 부채가 많이 늘게 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영끌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끌 개인의 책임인데 왜 저 같이 안 사고 참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영끌의 문제점은 가상화폐.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빚진 젊은이들 그거 탕감해 주겠다고 이거는 포퓰리즘이고 잘못된 건데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우리나라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코강사님처럼 집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다. 내가 왜 같이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아니. 자산의 가치에서 그 기본이 됐던 게 예,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사람들처럼 다른 데에 투자하거나 이런 네.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만 잡고 있으면 무조건 그래도 뭐야 돈 벌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전세왕 사기나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 부동산이 폭등된 거는 잘 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 시장 저항을 예상 못 하고 정책을 수립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치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전세 사기나 이런 거 문제점은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는 건데 이번에 전세 사기도 네. 분명히 지금 이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뒷배에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빌라나 이런 걸 가지면서 은행에 대출하면 다 의심받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의심 안 받고 그렇게까지 확장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 권력이나 그런 뒤 자금줄에 비호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거거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네.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근데 그 네. 아무런 백도 없는 바지 주인 앞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수백 채, 수만 채까지 한다는 거는 누군가 네. 뒤에서 권력자들이 헤쳐먹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부동산 투기로,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 내부의 권력자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든 이런 사회의 권력자들이 반발하고,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회의하면 그 자료가 바로 밖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게 정책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검사 판사 왜냐면 그 사람들의 부니까 자기의 가진 것들을 부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해야 되는데 그거를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어떤 정부에서도 그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대장동 일당들과 그렇게 싸워가지고. 근데 지금 나온 자료들 보면은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잖아요. 저쪽 사람들인데. 아, 그 뭐 대장동까지 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뭔가 의지를 갖고 죽기 살기로 이거 부동산 카르텔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반복될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의문인 거는 약간 논조가 빗나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의문인 건 그거예요. 금리 올리자는 의견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으며. 아니 그걸 올리면은 폭락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그걸 올리면 그렇죠? 끝난다니까. 그리고 역대 부동산 그 가격들 이렇게 증감 추이를 보면은 금리랑 관련이 되게 높았거든요. 참고로 아까 리만 사태도 얘기하셨는데 리만 사태 땐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우리나라 책임은 네. 아니죠. 근데 그게 그거를 발빠르게 대응하냐는 문제였고 근데 당시에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외신에서 주목을 했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사실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평가가 다른 거니까. 지금은 외신에서 윤석열 아니, 지금은 외신에서 잠 들어봐 봐요. 아,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때 당시에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 전 해외 언론들이 다 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 문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리먼 브러스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외 언론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다라고 늦었다.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사람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뭐 내가 막 난 솔직히 말해서 리만 브로스 사태 그게 오래전이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따질 네. 여력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네.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나라가 터지게 생긴 거죠. 일본과 미국이 터졌던 그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터지게 생겼다. 네. 혹시 터질 때가 됐다고 예상하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그 부동산 폭락론자분들 있잖아요. 네. 차라리 터지려면 지금 터지는 게 낫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소리고. 이건 진짜 그냥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그 부동산 문제보다 지금 한반도는 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부동산 폭락론자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부동산이 중요해. 전쟁이 중요해. 지금 뭐냐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전쟁 시나리오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대만의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빼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만들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럼 우리나라 한반도가 불길이 쌓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미국의 도청,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도청으로 밝혀졌는데 지금 한국과 러시아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지금 러시아가 경고를 했거든요. 분명히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나라는 전쟁이다. 같은 뭐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경고에 무릅쓰고 윤석열 정부가 폴란드나 미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로 포탄이 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폭격기가 한반도를 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국제상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저는 그런 거예요. 부동산도 중요한데 지금 그 금리 네. 못 올리는 이유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윤석열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중국과 전쟁을 하거나 러시아의 전쟁을 가지고 북한에게 뭐 이런 전쟁 할 북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네. 침공했는데 해병대를 대만에 파견했다? 중국은 바로 거침없이 공격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만 피해서.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지금 군부에서 혼란이 왔다고 그래요. 한국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군 기술이나 발사체 기술이나 다 전달을 이전을 해줬고, 물론 돈은 받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안 주는 거를 지금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무기 기술이나 이런 거 줄 때, 뭐, 그렇게 자기들에게 전쟁을 하거나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나라에 주지 못하게끔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걸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나온 기사로는? 그러면 러시아가 한반도에 폭격기를 보내도, 우리가 전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푸틴이 결정만 하면, 생각해봐요. 시진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진핑이. 아니, 근데. 네. 왜 이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거 네. 다 동의하는데. 고강사님이 생일 축하 안 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방송 시간 종료됐고요. 굿바이. 네. 시간이 오바가 됐군요. 네, 생일 축하 안 해주셔서 러시아까지 갔습니다. 자,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유신쇼 전화개그 마무리 짓겠습니다.